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치영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생리학과 면역학을 오랫동안 강의해왔고요. 아토피와 천연물 추출물에 관한 연구도 많이 했었어요. 또 하나는 사제 동행식 지도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에도 관심이 있고 또 교수학습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단편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우주에는 수천억 수조의 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물이 풍부한 별은 지구 딱 하나거든요. 근데 이 지구에 유일하게 생물이 살아요. 이것이 물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 분자는 산소 하나와 수소라고 하는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운데 산소가 있고 양쪽으로 180도의 수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좁혀 있는 각도가 180도가 아니라 좁혀 있는 이 묘한 특성 때문에 물은 극성을 가져요. 그리고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는 작은 힘이지만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매우 독특한 물질입니다. 그래요. 이제 거기에 앞서서 제가 물이 갖는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 몸 자체가 생물로서 사람의 몸 자체가 70%에서 6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한겨울에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50도까지 꽁꽁 얼어붙은 그 하천에서도 봄이 되면 그 다음에 생물이 다 살아있어요. 그것은 밖이 아무리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도 두꺼운 얼음이 그것을 완충해서 밑에 있는 물은 영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생물이 살아요. 물이 갖는 굉장히 신비로운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와 수소 사이에 있던 결합을 그걸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산소들은 어떤 전기를 띄게 살짝 띄게 되는데 이걸 전기음성도라고 그래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살짝살짝 끌어다니죠. 이런 문제 때문에 물은 극성이라고 그래요. 극성을 띈다고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지방이나 지질은 비극성이에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물이 물다운 역할은 이 극성을 띠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물질들을 녹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세포 내에 존재함으로써 세포에 있는 많은 물질들을 다 녹여주는 일종의 좋은 용매로서의 역할을 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물 분자는 개인적으로는 약한 결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소 결합이어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다른 우리가 알코올이나 핵세인 것 같은 게 다른 건데 이거는 끓였을 때 우리가 말하는 100도로 끓여줬을 때 드디어 이제 기체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물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체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거죠. 물은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이렇게 자기의 그 상이 변해요. 당연히 끓여주면 물 분자끼리의 결합이 끊어져 나가죠.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물이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물을 끓이기 위해서 많은 온도가 들어간다는 말은 그만큼 물은 안정되어 있는 화합물이기도 해요. 물이 끓이기 위해서는 분자간의 결합이 끊어져서 액체인 물이 또 기체인 수증기로 되면서 이게 이제 기체화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성상이 바뀌는 거죠. 네,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세 가지 형태가 지구상에서 계속 전환되면서 바뀌면서 모양들을 바뀌면서 지구를 안정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꼭 알아두십시오. 물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때 이것들이 주로 액체로 존재해요. 바다라든지 강으로서 우리 안에서도 액체로 그러나 극한 온도일 때에 단단한 고체로서 또 다른 역할을 하고요. 이게 열이 높아지면 다시 기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구름이 돼서 비가 오는 전체적인 대기의 순환을 이뤄가는
가만히 물을 생각하면 공부할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단 용매로서 씻는 물질로서 우리 주변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을 잘 용해하는, 잘 녹여내리는 용해성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씻어내릴 수가 있고요. 기름 같은 거는 잘 안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누나 세제로 씻는 거죠. 우리한테 해가 없으면서 그 물만큼 다른 물질들을 잘 용해해내고 잘 녹여내고 그 다음에 씻어주는 것은 없어요. 그냥 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건강과 이제 물에 대한 건데 우리를 가장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은 그냥 맹물로 존재하지 않고 약간의 소금물로 존재해요. 퍼센트로 따지면 1%가 채 안 되는 0.9%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0.85%가 소금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0.05%에 여러 가지 미량 이온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눈에다가 이제 어떤 점안액을 넣을 때도 보면 그것이 0.9%에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미경 안에서 어떤 세포를 관찰한다 할 때도 그것이 놓여 있는 안정된 상태의 용액에 넣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모든 세포를 볼 때는 사람이 모든 물이 0.9% NaCl 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액에 맞는 형태의 용액 중에서 우리가 세포를 관찰해야 세포가 늘어나지도 수축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수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액은 기본적으로 0.9%의 소금물 또는 거기다 미량 원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탈수가 되든지 갑자기 어떤 영양액을 만든다고 그럴 때에 맹물에다가 그 영양액을 넣어서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0.9% NaCl 소금 용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돼요. 링거액은 일종의 0.9%의 미량 원소가 다 들어가서 우리의 체액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진 용액을 링거 솔루션이라고 그래요. 링거액이라고 그러죠. 예. 이 0.9% NaCl이 있어야만 우리 몸에 삼투질의 역할을 하고요. 그것이 우리 몸의 물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간직하는 원리가 돼요. 예.